대단해, 천번호. 천걸음이나 떨어진 것을 정확히 맞추다니. 기병 부대가 부족한 우리 신라에게 이보다 더 좋은 무기란 없지. 아니, 이건 그저 무기가 아니다.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구진천 들어싸옵니다. 들라하라. 오, 구진천. 자네가 만든 천번호를 보고 있었네. 정말 대단하네. 송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만들었어도 당나라 없이 우리 힘으로 상구통일을 일으켰을 텐데요. 그런 소리 마시게. 자네가 만든 천번호에 밀려 혼비백산 도망치는 고구려 군사들을 봤지 않나? 우린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통일 신라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렇다면? 그래. 조만간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내야지. 그놈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고구려와 백제 땅을 모조리 가져가고 이젠 신라 땅까지 넘보고 있어. 더 이상은 빼앗길 수 없네. 아무리 당나라가 대국이라 해도 우리에겐 천번호가 있으니 해볼 만한 싸움이야. 최선을 다해 명을 받들겠습니다. 랄라이! 안녕들 하다 해! 어서 오시오. 연락도 없이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당나라와 신라는 이제 형제나 다름없는데 간다 만다 연락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신라 땅도 내 집처럼 편안합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진천? 천번호를 받는 게 바로 자네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폐하께는 천번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하늘이 내린 무기시라 칭찬하시고는 그걸 만든 자를 곧 대령하라고 했다 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당나라는 이제 곧 전하통일을 이룰 거다 해. 그 일에 신라의 기술이 쓰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진천을 데려가겠다 해. 구진천은 신라의 기술자입니다. 남의 나라의 일꾼을 함부로 데려가겠다니. 어허! 남의 나라라니요? 아니, 우린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설마 우리 당나라의 그 응공을 잊으신 겁니까? 우리가 아니었다면 전화통일은 어림도 없었어요. 아시죠? 예. 구진천, 나를 따르라 해. 짐도 쌀 거 없다. 대단한 기술이야. 우리 당나라에도 수많은 장인이 있지만 천보나 나가는 세뇌를 만들 수는 없었다. 구진천, 자넨 이 신라, 이 좁은 신라 땅에 있기에는 아까운 인재라. 앞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네의 뜻을 펼쳐보게. 그러면 멀지 않아 곧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거야. 당나라에서 벼슬도 받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많이 벌겠지. 그러면 신라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고래등 같은 집도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런가요? 구진천! 우리 당나라 위해 힘을 써주게. 신라 따윈 잊어버려! 당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천번호를 쓴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천번호로 인해 신라 백성이 죽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내 동포들을 죽이게 놔둘 순 없지. 허나 천번호를 만들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어떻게 하나? 내 목숨과 내 조국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 그 천번호를 완성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 신라인들 기술이야 그 알아주지. 천번호만 있다면 우리 천하통일도 시간 문제야. 여봐라, 어서 쏴보거라. 진짜 천보가 나가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30보 밖에 나가자. 네가 지금 감히 나를 속여? 남은 거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 신라에 남은 거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봐라. 지금 당장 신라로 가서 신라의 나무를 가져오도록 하라. 예.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핑계를 댄다 해도 끝이 있을 텐데. 신라 땅을 다시 밟을 순 없겠지? 신라의 나무, 신라의 냄새, 그립구나. 폐하! 부디 진정한 삼국통일을 이루소서! 신라의 나무를 가져다 두었으니 이번엔 틀림없겠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네 목숨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자, 어서 천번호를 다시 쏴보거라! 60보. 구진천, 네가 감히 당나라 황제를 속여!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신라에서 당나라 오는 동안 나무에 습기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습기가 찬 나무는 세뇌를 쓸 수 없습니다. 분명 그 이유일 겁니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폐하! 지금 신라군이 우리 당나라 국경을 침범했다고 하옵니다. 신라놈들이? 예! 전본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이 밀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구진천, 더 이상의 핑계는 듣지 않겠다. 지금 당장 전본으로 만들지 않으면 네 목숨은 내가 직접 거두겠다. 구진천, 우린 무려 7년의 전쟁을 통해 당나라를 몰아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옛 영토도 많이 회복했네. 자넨 끝내 당나라에서 천번호를 만들지 않았지.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도 못했다. 구진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해도 그곳에서 자네가 했던 싸움에 비길 것인가? 고맙네, 친구. 끝까지 당나라에서 천번호를 만들지 않은 구진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진천은 자신이 만든 무기에 신라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일을 참아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술을 끝내 감추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버리고 목숨을 내놓아가며 나라를 위해 신라의 기술을 지켜낸 구진천. 교과서에는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김유신, 태종무열왕, 문무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진천과 같은 기술자들, 그리고 장창과 노를 들고 당나라의 강력한 기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의 진정한 영웅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다한 그 사람들이니까요.